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87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3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신묘월 무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4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묘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사주의 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 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이 위치에 있는 이 글자는 나무 전체 여덟 글자 중에서 의미는 뭐냐면 나를 뜻해요. 나, 아자를 써서 나를 뜻하는 그런 글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한다. 극장 같은 데서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봤을 때이 일간이라고 하는 나는 뭐예요?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그 다음에 사주 전체가 어떻게 차가우냐 뜨거우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중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왕쇠의 중화, 왕하냐 약하냐의 중화와 그 다음에 한난조습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만 중화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어떤 사주? 좋은 길명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왕쇠라든가 내지는 한난조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주는 조금 좋지 않은 사주, 뭐 명칭은 뭐 흉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긴 하지만은 일단 자체가 중화를 많이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원령, 어느 환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역시 토, 흙의 기질, 땅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토인 것이고요. 무토는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토라고 해서 무토는 양토가 됩니다.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같은 토, 이것도 같은 토에 해당이 되지만은 음량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음토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는 음토가 된다. 근데 같은 토이지만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질이라든가 성향 같은 것이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강하고 예를 들어서 부피가 넓고 높고 깊고 이런 강렬한 개념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뭐냐면 작고 좁고 어둡고 뭐 무겁고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 넓다 좁다라고 봤을 때 양은 넓은 개념이 될 것이고요. 음은 좁은 개념이 될 것이죠. 그다음에 높다 낮다라고 봤을 때 높은 산은 양의 개념이 될 것이고 낮은 땅은 음의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고항토라고 해서 높은 산 같은 것 내지는 넓은 평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음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해서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비습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는데 비습이라고 하는 것은 빗자는 낮을 빗자죠. 낮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습은 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건토, 내지는 마른 땅이라고 해서 조토, 마를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무토는 굉장히 상당히 방대한 양의 토, 즉큰 산이라든가 굉장히 드넓은 광야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해서 이 전원토는 뭐예요? 작은 논밭 같은 개념 내지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우리가 좋게 말하면 문전 옥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땅을 기토라고 합니다. 기토는 작은 땅이기 때문에 관살인 목이 너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무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굉장히 많은 양의 땅이기 때문에 땅이 흙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자꾸 막히게 되죠. 울체된다거나 건체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땅은 막히면은 뭐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 공기도 들어가야 되고 물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땅이 너무 다져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공기가 들어가지 않죠. 여러분들 봄에 논이라든가 밭에다가 무엇인가를 심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경운기라든가 옛날은 소가 쟁기를 끌고 땅을 갖다 한번 갈아엎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다져진 상태에서는 뭐 꽃이라든가 이런 걸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한번 갈아입고 우리 흔한 말로 노탈이 친다 그러죠. 노탈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뭐 경운기 같은 걸 땅을 갈아엎고 물을 대고 나는 땅을 좀 약간 퍼석퍼석하게 하는 이게 노탈이 치는 작업을 해야지. 그리고 밭을 갈아야지만 거기에다가 뭐 씨앗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왕하게 되면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을 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도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계수라고 하는 그다음에 따뜻한 온기도 있어줘야 된다. 병화 같은 온기가 있어야지만 땅이 너무 차가워서 얼어버리면 용도가 없고요. 그다음에 땅은 또 물기가 있어야지만 너무 물기가 있어야지만 뭐 나무라든가 화초라든가 풀 같은 것이 자랄 수가 있는데 물기가 없으면 이거는 뭐예요? 무토 자체가 물기가 없는 건토인데다가 그나마 또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황무지 내지는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량의 온기도 있어줘야 되고요. 또 적당량의 수분도 있어줘야지만 옥토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무토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일간이 왕할 때는 소토 내지는 소벽을 해줘야 된다 하고 것. 소토 내지는 소벽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논밭을 갈아엎는다. 노탈이 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 이제 묘월도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한 오늘 포함해서 한 4일 정도 하게 되면 이제 묘월도 끝나고 이제 경칩이라고 하는 이제 절기가 되면은 이제 묘월에서 진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경칩 때그 다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시 마지막 반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임묘진 동방이라고 하죠. 동쪽에 해당되는 그런 계절이 그런 구간이면서 묘월은 계절로는 봄이라고 해서 중춘이 되겠죠. 중춘 진월이 되게 되면 이 진월은 같은 봄이지만 이제 늦 봄에 해당이 되죠. 늦봄 그래서 개춘이라고도 하고 내지는 모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진월 되게 되면 또 진월은 개춘이다, 모춘이다. 제가 한 30번 정도 또 반복하게 됩니다.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인월, 묘월, 진월이 다 봄에 해당이 되지만 인월 같은 경우에는 초춘이 되기 때문에 초춘 즉 초봄이 되기 때문에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묘월이 되면서부터는 차가운 한기는 남아 있지 않다라고 그즉 조후의 필요성이 인월까지는 따뜻하게 해야 되는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묘월부터는 그렇게 조후의 긴박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화가 필요치 않느냐 그렇지 않고요. 사주에 따라서 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 내지는 화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임묘진 동방에 해당이 되면서 목이 왕한 모강절이 됩니다. 모강절.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왕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포태법으로 봤을 때 목은 인월과 그 다음에 묘월이 가장 왕하고 물론 진월도 목이 왕하죠. 근데 진월은 쉽게 말하면 순수하게 목이 왕하다기보다는 진월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계절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은 임묘월에 목이 가장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목이 가장 왕하면 왕할수록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극하죠. 뭐를?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은 토를 극하죠. 그래서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목이 그 토를 극하기 때문에 토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목이 왕한 때이기 때문에 토는 무토든 기토든 임묘월에 태어난 토는 약합니다. 그래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도와줘야 되겠죠. 인성인 화가 있어서 무토 기토를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같은 비경 겁재인
토가 있어 준다라고 하면 무토 내일 하게 된 기토도 마찬가지고요. 토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일간 자체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데는 비견겁제인 토가 있는 것보다는 비견겁제인 토가 있는 것보다는 인성인 화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무토기토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을 더 좋아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월,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가 있어 준다라고 하면 목이 아무리 왕해진다고 하더라도 목이 아무리 왕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화가 있게 되면은 화는 목이 바로 무토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목은 화를 생하게 되겠고요. 화는 다시 무토를 생조해 주기 때문에 뭐 인월이든 묘월이든 목이 왕한 것을 인성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에 무토, 인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가 있어 주면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화만 있고 물이 없다, 화만 있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봄에 가뭄이 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봄에 농부들이 내지는 과수원하는 사람들이 모내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봄작물들을 이제 많이 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가물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볍씨를 가지고 있고 좋은 종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발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묘월에 화가 있는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장 목갈 내지는 양이 너무 강해서 땅이 마르게 되면은 무토가 춘한 봄에 감염이 든 것처럼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 주어서 무토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윤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임수도 상관은 없지만 임수를 보는 것보다는 개수를 보는 것이 더 좋고요. 정화를 보는 것보다는 병화를 보는 것이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수 있는데 묘월 같은 경우에는 화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달리 병화의 뿌리가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봄에 특히 인월 묘월에 수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데에 이렇게 뿌리를 얻어야지만 물의 근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지로 이렇게 신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개수가 여기에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에 무토는 일간 자체는 좀 약하고 관성이 왕하기 때문에 갑목 같은 거를 먼저 보기보다는 이렇게 계수병화를 얻은 연후에 무토일간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갑목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 먼저 아무것도 병화도 없고 계수도 없는 중에 갑목만 있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살중심경한 사주국사가 돼서 이거는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된다. 살중심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제가 사주의 중화는 뭘 한다 그랬죠?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키는 건데 살중심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너무 약하고 살이 많이 왕하기 때문에 왕쇠의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묘월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 내지는 상황에 따른 개수병화를 쓸수 있는데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갑목을 쓸수 있지만 일간이 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 인성인 화 내지는 비견겁제가 한두 점 지지로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양토인 무토가 될 것이고요. 월령 자체는 목이죠. 목은 관성이 되는데,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기 때문에 무토는 양토, 관성은 음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정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건 놓고 보게 되면 양토인 무토가
양토인 무토가 뭘 받죠? 월지에서 음목인 관성정관을 받기 때문에 정관형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월령 자체가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 자체는 상대적으로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일간 자체는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일간은 약하고 뭐예요? 관이 왕하다,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국세로 볼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분들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정관이 되죠. 무토 입장에서. 그다음에 얘는 무토 입장에서 뭐예요? 얘는 편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관살혼잡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관살혼잡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묘월에 목 다시 목을 하나 더 봤기 때문에 이거는 살중심경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이 이게 뭐 이건 정관이고 편관이고 구분할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다 나쁜 놈입니다. 일간이 왕해야지만 뭐 이건 칠살이고 이거는 정관이다 구분할 수가 있지만, 애기 자체가 너무 약한데 뭐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생시마저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갑인시라든가 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칠살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 이 아무리 목이 왕하더라도 요거는 뭘할 수는 없다. 종살격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 좀 이따 생시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인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인중에 있는 병화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써서 무토를 갖다가 생주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연을 보게 되면 신축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약했던 무토가 다행으로 이렇게 연지에 겁재를 봐서 무토가 뿌리는 둘수 있다. 그래서 근기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신금이 있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토 자체가 약한데 이렇게 관살이 나를 공격하는데, 이 신금 자체는 뭐예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그런 도둑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간도 약한데 수기도 부족하죠. 그 다음에 목은 왕한데 화가 투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술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화를 선택할 것인지가 좀 둘로 나눠지게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생시에서 토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다시 목이 왕해진다거나 아니면 금이 많아지는 것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묘월에 임목까지 봤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죠. 다행스러운 거 하나, 연지에 축토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자, 연시지에서 임자, 술을 받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드시 화가 살아나가지고, 이거 묘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는 뭐 어떻게 되냐면 한습해진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축토의 뿌리를 둔 무토라 하더라도 이거는 신약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화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거고요. 운세 자체는, 대운 자체는 목화토운으로 가야지만 발전, 발복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해시도 마찬가지겠죠. 개해시. 개해시가 되면은 요거는 임묘도 있지만은 해수, 수가 있지만 요 수는 임목을 보게 되면 어떻다? 인해합. 해서 목으로 하기 때문에 관살이 더 왕해진다라고 볼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운을 가면 안 되고요. 금수운으로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화운을 봐야지만 이 사주가 일간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인신 아까 말씀드렸죠. 묘월에 임목까지 있고 갑인시가 되면 이거는 완전한 살중심경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신금이 있으니까 이 신금으로 목을 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볼 수도 있지만은, 묘월에 이렇게 목이 많은데 그것도 경금이 아닌, 양금인 경금이 아닌 신금 두개 가지고 목을 제한다. 이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뭐 식신 상관인 신금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화가 살아나서 무토를 갖다 도와주어야지만 이 갑목이 칠살 갑목이 무토를 파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화가 살아났을 때이 사주가 좋아지느냐? 만약에 화가 살아나게 되면은 화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사주의 단점이 뭐냐? 수가 부족한 것이 또 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가 살아나도 문제고 수가 살아나도 문제인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요런 생지는 안 잡는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을묘씨도 마찬가지로 갑인씨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진씨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은 괜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묘월에 인해 관살이 많죠. 그리고 또잘 보시면은 묘월에 이거 지지로 뭐가 있어? 인묘진 방합을 완벽하게 구전을 했기 때문에 을목이 갑목과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관살이 굉장히 왕한 것으로 볼수 있죠.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왕한 관살의 기운을 목생화하고 병화가 무토를 생조해 줄수 있습니다. 이것도 화운으로 가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이 좀 단점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운으로 가도 요거 목이 왕하기 때문에 수운으로 가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갑인 을묘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요 병진시가 좀더 나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사무호 김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반대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디로 간다? 수운으로 가서 봄에 가뭄이 든 것을 수운이어서 물이 들어와야지만 무토가 재성을 끌어들여서 윤토해서 풍요로워질 수 있다. 무오시도 마찬가지고요. 무오시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로 인오화국하고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오시 시가 이렇게 하나만 달라졌는데도 신약 사주가 오히려 신왕한, 신강한 이렇게 사주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루어야 된다. 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신시가 되면 이건 좋지 못하겠죠. 당연히 인신상충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신은 피하는 것이 어떻다? 상책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살펴보지 않은 생시도 몇개 있는데 한 번씩 더 대입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